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마무시한 히트곡 러러스를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싱글을 갖고 온 포스트 팝 보이즈가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곡 울트라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뮤직비디오가 지금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현재 러러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아직까지도 상승 중이더라고요. 대단한데 지금 현재 913만이 넘고 있습니다. 곧 아마 1000만 조회수를 찍을 것 같아요. 포스트 팝 보이즈의 러러스의 성공은 다른 힙합 아티스트들의 음악의 상업적 성공보다 저는 좀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포스트 팝 보이즈를 저는 지금만큼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들을 우연히 알게 돼서 이렇게 음악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음악들을 많이 해요. 그 말인즉슨 다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저 같은 힙합 정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제가 오죽하면은 포스트 팝 보이즈를 말레이시아의 오드 퓨처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음악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러러스가 뮤직비디오가 지금 913만이 넘어가는 조회수를 기록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힙합 아티스트의 상업적 성공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음악적 태도로 밀어붙인 성공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후속작에 대한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울트라가 나왔거든요. 자, 울트라가 나왔습니다. 티저 영상부터 뭔가 또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 얼마나 이 뮤직비디오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이미 봤습니다. 하지만 처음 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할게요. 가사는 모르지만 이미 포스트 팝 보이즈의 음악적인 재능이나 바이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도파입니다. Hey. Oh. Hey. 이것도 좀 반전적인데? 왜냐하면 지금 컨셉이 리조트에서 일하는 약간 직원? 혹은 아니면은 테니스 치는 선수들의 느낌으로 좀 브라이트한 느낌으로 뮤직비디오 컨셉이 정해져 있는데 비트는 굉장히 어둡고 도페요. 저는 포스트 팝 보이즈의 어떤 음악적인 그런 매력은 어두움에 약간 있는 것 같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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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오, 벌써 딱 들어갈 때 존나 멋있었어. 에, 약간 복장 보면 프레드 페리 갱 같아. 프레드 페리 갱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 에이. 오. 확실히 자기만의 색깔들이 있어요.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인기가 한번 크게 있고 나면 뭔가 어떤 힙합 아티스트들은 대중적인 색깔을 좀 바꿔서 이제 흥행을 하기 위한 트랙을 만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더 도판 트랙을 갖고 온 것 같아. 에이. 어우, 진짜 근데 멤버들마다 랩에 대해서는 진짜 색깔이 너무 다 독특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벌스를 그 플로우를 들을 때 그런 재미가 있어. 이번에는 많은 멤버들이 참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 팀도
뭔가 우텐클랜처럼 전 멤버들이 다 참여하는 트랙보다는 이제는 이제 뭐 이 트랙에서는 몇 명이 참여를 하고 뭐 다른 트랙에서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약간 개별적으로 이제 트랙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야. 약간 CG가 그거 같지 않나요? GTA5에서 초록색의 뭔가를 이용을 했을 때 이제 벌어지는 그 미션이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약간 그 느낌을 재현한 것 같아. 아 여전히 갱시시다. 뭔가 성공을 해도 트랙을 뭔가 이들의 음악적 태도가 변하지 않는 느낌을 이 곡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오. 제가 말했잖아요. 이들이 말레이시아의 어드 퓨처라고. 타일러 드 크리에이터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야, 이들은. 에이. 어떻게 멤버들의 랩 벌스마다 이렇게 도판 느낌이 다 갖고 있지? 에이, 에이. 이번에는 곡에 특별한 이런 그냥 스트레이트 다 벌스로 다 내뱉는 느낌? 어, 힙합이야, 힙합. 에이. 주머니에 손, 호주머니에 손 놓고 퍼포먼스 하는 거 되게 유니크하다. 에이. 울트라. 저는 포스트 팝 보이즈 리액션 비디오 처음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신디케이티드 보이스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음악적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와, 말레이시아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진짜 그때 이만큼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터지지도 않을 때였는데 아마 구독자들이 저한테 이 팀을 추천을 했을 거예요. 와, 진짜 이 팀 음악 잘 만든다. 그냥 제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확실한 음악적 태도예요. 확실한 음악적 태도. 우리는 다른 거 안 해. 우리가 하는 거는 딱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줘요. 그러면은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을 때 음악의 색깔이 변하지가 않아. 딱 우리가 하는 건 이거야. 이거 아니면 안 해. 그러니까 약간 좀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게 언젠가는 이렇게 성공을 거두는 날이 오고 성공을 거둔 이후 이렇게 나온 울트라 같은 싱글을 들어보면 변한 게 전혀 없어. 오히려 뮤직비디오의 색감만 브라이트해질 뿐 음악의 그 느껴지는 바이브, 그 래퍼들의 어떤 그 도판 벌스는 그냥 여전히 살아있어. 제가 그래서 이 팀을 좋아해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근데 누군가는 끝까지 나는 이런 느낌을 계속 고수할 거야, 이런 태도를 지켜나갈 거야 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포스트 팝 보이즈라고 생각을 해. 일단 느낌은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로러스도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예상 못하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또 모르죠. 저희 생각과 달리 엄청난 성공을 거둘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처럼 힙합 음악을 오래 들은 정키들이라면 이 곡을 싫어할 이유는 없어. 일단 래퍼들의 4명의 랩들이 워낙 높하고 뭔가 멈추지 않고 시종일 걸 래퍼들마다 벌스를 되게 촘촘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좀 하드한 힙합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유니크한 게 그 테니스 칠 때 복장을 아웃핏으로 입고 나와가지고 호주머니에 손 놓고 그냥 시크하게 퍼포먼스 하는 장면들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CG로 입힌 잔상 같은 것들은 GTA5의 그 초록색의 그것을 사용하고 났을 때 그 미션 게임을 수행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 리태요. 이런 팀이 리타지 더 이상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